안녕하세요, 에어식스티비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국내 브랜드인 이지스에서 제작한 FMG9이잖아요. 폴딩형 기관단총이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확실히 맥플에서 디자인한 만큼 혹할만한 디자인인 것 같기는 해요. 오래전부터 이런 폴딩형 제품들이 꽤 있었고 소량이지만 양산도 되었어. 과거 제품들이 이제 디자인이 단순한 직사각형 형태라면 맥플에서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디자인에 소재가 발전하고 정밀하게 제품을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SLS 타입의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제작했었지. 그리고 작동부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검증된 글록 18C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 그럼 되게 많이 팔렸겠네요? 실제로 양산이 되진 않았어. 2008년 샷쇼에서 소개할 당시만 해도 작동을 구현하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물론 출력한 샘플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구조상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약했던 것 같아. 실제로 제품 소개 영상을 보면 총구 부분에 금이 가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 근데 생각보다 시제품을 제작한 지 되게 오래됐네요. 일단 지금은 없어진 인사이트 테크놀로지의 M3 플래시라이트가 장착된 걸 보면 꽤 오래된 걸 짐작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총은 실총에는 없는 에어소프트건이네요. 그런데 작년에 맥플에서 제브 테크놀로지와 협력을 해서 디자인을 조금 변경을 하고 이름을 FD-P9, FD-C9으로 바꿔서 드디어 출시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총기에 관한 법률 해석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 FD-P9은 권총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고 추가로 승인을 받으면 FD-C9의 카빈 킷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해. 개머리판의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로 SBR과 피스톨로 나뉘었구만. FMG9은 PTS에서 출시된 제품이 유일했었고 쉽게 파손되는 걸로 악평이 잦아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그 당시 출시된 제품은 KSC, KWA 전용 제품이었고 가동부가 약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펼쳤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제는 2022년이고 소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졌어. 과거에는 제작이 어렵거나 품질이 신통치 않았던 제품들도 이제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외관을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탄탄해 보이기는 해요. 이건 나일론 66 소재를 베이스로 사출한 제품이라고 해. 나일론 66? PA 66이라고 하는데 폴리아미드 66의 약자로 흔히 나일론 66, 나일론 66 이렇게 부르지. 특별한 소재인가? 굉장히 질기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그리고 내화학성과 온도에 따른 변형이 적은 특성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총에 적용하기 딱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지. 아, 그 맥플 그립 같은 게 이 소재구나. 그렇지. 하지만 PA 66은 베이스 소재이기 때문에 제조사만의 노하우로 여러 소재를 첨가 배합해서 사출하는 거지. 이 제품도 제조사 미팅 때 물어보니까 몇 가지 첨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건 제조사의 노하우로 남겨두고. 그리고 표면 질감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건 금형에 부식이란 걸 해야 표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식 패턴 선정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 다만 FMG9의 각인부가 금형 자체에 새긴 게 아니라 분리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금형 구조를 취한 것 같아. 그래서 각인 테두리에 경계가 생긴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는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스톡 내부를 보면 금형의 가공 라인이 그대로 보이잖아.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완성도를 더 높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뭐 저는 내부는 크게 신경 안 쓰긴 해요. 그리고 이게 국내 제작이라고 들었는데 옆에 써있는 메이드 인 타이완은 뭐예요? 설계는 국내에서 했고 실제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형 제작비가 너무 비싸서 생산성이 맞지 않았다고. 그래서 생산 원가 때문에 대만 금형업체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아이폰 같은 것도 생산은 중국에서 하지만 뭐 미국 기업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제품명이 FMG9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PTS, FPG를 상당히 많이 참조를 한 것 같아. 외형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맥플 오리지널 FMG9은 옆 라인이 살짝 두꺼워서 외형이 살짝 다르긴 한데 PTS가 맥플 라이선스도 받고 에어소프트용으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 자료를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서 작동부나 외형 등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았을 거고 그래도 단순히 카피는 아니고 힌지 같은 가동부에 스틸 소재가 사용이 되었더라고. 그리고 마루이, WE, VFC 세 회사 제품이 모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해. 근데 여기 핀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그게 이 제품의 최대 단점이야. 내가 먼저 살펴보니까 이 제품이 기본 설계 당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작동부에 들어가는 핀은 이탈이 되지 않도록 멈춤링으로 고정을 해야 되거든. 다행히 제조사에서 멈춤링이 끼워지는 핀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구매자들한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쉬운 게 젠3만 장착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마루이 같은 경우는 젠포부터 성능이 확 좋아졌잖아요. 글록 18C가 마루이와 VFC는 젠3밖에 없잖아. 이 제품 부품이 키트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위글록 18C 부품을 판매하는 것 같던데, 위테크는 18C 젠포가 있으니까 차라리 위 전용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면 기존에 마루이나 VFC 글록 18C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되잖아. 하긴 어차피 한 자루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젠3면 18C 뿐만 아니라 17 모델도 장착이 돼.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젠포 17 모델을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프레임 내부를 미리 살펴봤는데 구조상 불가능하더라고. 이건 추후에 젠포용이 출시되기를 기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제품 가격대가 약간 부담스럽잖아. 맞아요. 이게 완제품도 아니고 플라스틱 키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금형으로 제작을 하면 내 경험상 실제 원가는 현실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건 생산 수량 대비인 거고, 실제 판매 수량을 가늠해 본다면 금형 제작비, 소재비, 사출비를 예상 판매 수량으로 나누면 개별 단가가 꽤 올라가겠지. 조립 비용이나 포장 비용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금형 제작비에 2억이 들어갔어. 그런데 1000개만 판매를 하잖아. 그러면 개당 원가가 20만 원이 되겠지. 보통 금형을 제작하면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 단위로 생산을 하거든. 그래야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금액대가 나오게 돼. 그런데 에어소프트건 특성상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단 말이야. 특히 이런 종류의 제품은 스테디셀러가 되기 어렵고, 제조사에서는 판매 수량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보수적으로 판매 수량을 정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좀 아쉽네. 국내에 이런 제조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각 브랜드의 장착법을 한번 살펴봐야죠.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지만 빨랐지. 형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전 쏘다보니까 해머샷이 핀이 한번 빠졌더라고요. 사격을 하다보면 해머 샷시 고정 볼트가 풀릴 수가 있어. 그럴 때 샷시 고정 핀이 빠지기도 해. 나사에는 꼭 록타이트를 바르고 확실하게 잠궈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탄창 멈치 쪽이 약간 갈린 것 같던데 괜찮을까요? 롱 탄창을 넣고 수납하거나 펼치게 되면 탄창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금 갈리긴 해. 하지만 재질 특성상 탄창이 빠질 정도로 마모가 되지는 않아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감성적으로 소비자가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조사에서 대응이나 대책을 제시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상하부가 딱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가격 대비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은 프레임이 사출될 때 변형이 생겨서 그래. 보통 금형을 완성하고 사출을 하면 이렇게 휘는 게 다반사라서 희사출을 하면서 사출 조건을 잡고 필요한 경우 금형 수정도 하지. 제조사에서는 사출 조건을 잡기 위해서 상당량의 소재를 소모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얇은 부위가 성능 조건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추후에 생산분에서는 이 부분이 꼭 수정되었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개머리판은 얇아서 그런지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이 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조사에서 프레임만 따로 받아왔잖아. 이걸로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지. 프레임 쪽은 내가 밟고 올라서도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사용 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화났어?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때? 집탄이나 작동성은 베이스 모델을 뭘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약간 다른데 FMG 킷 자체에는 작동에 문제가 없었어요. 촬영 때 그렇게 많이 접고 펼쳤는데 총이 버티디? 오픈되는 기믹은 상당히 여러 번 세게 접었다 펼쳤다를 했었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느낌 단단하기는 해요. 이 정도면 게이머나 콜렉터에게 꽤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게임에 사용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 제품 있으면 게임 나갈 때 짐 되게 가볍게 챙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핸들에 피카트니 레일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나 옵션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게임에서 주로 단발만 사용하는데 성능 면에서 더 좋은 글록 17 젠포를 장착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최근 국내에서 K2 GBB도 출시가 되었고 이렇게 오늘 소개한 FMG9 킷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해외에서도 시장성이 있는 제품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제조사와 다양한 제품이 더욱 많이 발매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가는 465,000원이고 글록 부품 세트는 18만원 정도입니다. 금액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FMG9 킷이라서 그동안 PTS 제품에 만족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티비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여기 트레이서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따란. 오!